멀리 수족관까지 가지 않아도 바닷속을 느낄 수 있는 해수어 카페. 해수어는 평소에 관리가 어렵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 키우기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선뜻 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크기도 종류도 각양각색인 해수어들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수백 가지 종류의 프랑 모델을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조립해 볼 수 있는 카페도 인기입니다. 원하는 프랑 모델을 골라 조리법을 배울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카페에 마련된 조립 장비를 이용해 한층 더 섬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말이면 자녀들과 함께 찾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안마의자 카페 들어보셨나요?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안마의자를 통해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인데요. 시간 부담이 없어 점심시간을 이용해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심리상담 카페를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향긋한 커피와 함께 고민을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커플, 친구, 가족 등 유형별 상담과 낙서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카페가 대화를 나누는 공간에서 휴식과 취미를 즐기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